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마음을 좀더 울려서 오늘 파이코인 채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모든 에어드랍, 무료채굴 코인 혹은 증정금 이벤트, 여러 가지 그런 재테크 등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본인 판단하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다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본인 판단하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개인의 판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일까요?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이곳 했습니다.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자, 일단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전 세계적으로 파이 결제를 지원하는 매장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나요? 나와 있는데, 지금 카페를 지금 파이로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파이 나와 있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공개 평판, 기다림 그것도 무의식적 가치. 메인은 오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계적자들은 KYC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그래야만 거래를 향한 여정이 정말 흥미로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파이 레스토랑, 파이를 좀 취급하는 레스토랑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노래가 깔리는데 이건 저작권 때문에 좀 가렸어요 제가. 소리 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파이로 이제 결제를 하는 그 부분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박이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은 파이오니어는 각자의 노력으로 파이 네트워크 발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는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1초도 낭비하지 않고 파이를 지금 채굴해라. 지금 보시면은 케이크 전문점도 지금 옆에서 지금 파이를 팔고 있습니다. 케이크도 할수 있어요, 베이커리에서. 근데 이거 지금 해외치고 베이커리가 상당히 잘 나왔네요. 와, 근데 좀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사실상 우리 지금 나라에서 파는 거랑 비슷한 퀄리티인데 주변이 그런 퀄리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제주를 만들 수가 있네요. 사실상 위생상으로 많이 좀 걱정이 되는 곳이긴 한데 일단 깔끔하게 지금 포장봉지는 다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내 다운라인 중 하나가 100% 파이코인을 속였습니다. 누가 진짜 구매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임시 거래소는 거래를 위한 최고의 장소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고요. 자, 오늘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요거 보면은 이렇게 지금 파이위너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파이네트워크라는 이름은 2006년부터 스탠퍼드 분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니콜라스는 당시에 캐나다에서 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었고, 아마도 파이네트워크라는 이름은 비트코인보다 더 앞선 것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앞세워 반응을 본 뒤에 단점 보완하고 나온 게 파이네트워크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뭐 요랬으면 좋겠네요. 뭔가 그냥 석사 논문으로 니콜라스가 계획했던 것 같다. 그때 나온 거라기보다 계획 정도. 지금은 무튼 17년 전에 머릿속에 있던 걸 실현했으니 대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단하다. 사토시가 니콜라스냐? 그렇게 추측한다면 비트코인은 1996년쯤에 사토시가 최초의 암호화폐의 개발 구상을 하고 있었을 듯하다. 뭐 아무튼 뇌피셜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니콜라스 이름을 뒤집으면 스라콜니. 지금 니콜라스 L만 T로 바꾸면은 사토시 나가모토다. 오, 신기하네요. L만 T로 바꾸면 사토시 NN. 이거 뭐 L이 문제다. L을 거꾸로 하면 거의 T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트는 실험용, 파이가 진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출처가 없는데 저건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 지금 2003년에 지금 원코인 도메인 등록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메인 등록 2008년에 같은 곳에 등록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은 여러분들 서로서로 교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자주 보는 NAYUL486님께서가 게임 체인저, 지금 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 덤플린 CEO가 스텔라는 빠르고 수수료가 매우 낮고 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운영하기에는 최고의 블록체인이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텔라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스텔라는 모든 체인들을 자신의 그런 어떤 망에다가 두고 싶어 한다. 스텔라는 USD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머니그램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송금 시스템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봤을 때 지금 리플과 스텔라는 전산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지금 돈을 송금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메인넷, 뭐 메인넷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프로토콜일 수 있고, 코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 가상화폐 자체가 리플과 스텔라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긴 해서 저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사실은 전송을 할때 스텔라를 쓴적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저는 항상 리플로 지금 뭐 송금이나 뭐 이런 거할때 쓰고 있어요. 옛날엔 트론을 좀 썼는데 트론이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리플이 가장 저렴하게 옮길 수 있더라고요. 블랙록 CEO의 경고. 블랙록은 약 9조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다. 암호화폐의 전체 기반은 전체 시스템에 잘 걸쳐 잘 분산화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우리는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혁명의 일부였다. ETF로 우리의 투자 방식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채권 시장은 변하고 있다. 분산화된 원장으로 인해 혜택을 얻을 소유자, 판매자 모두 코드로 이내에 즉각적으로 결제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생태계가 바뀔 것이고 신탁은행이 없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이더리움 대 스텔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해가지고 런타임 환경을 사용해서 계약은 대부분 솔리드라는 그런 프로그램, 솔리티 아무튼 뭐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런타임을 사용하고 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아무튼 스텔라가 시작된 이래로 SDF의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에, 여러분들 아시면 스텔라 아시죠?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요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삼형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재정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포괄성의 가치는 지금 소범? 아무튼 뭐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 발음 잘 못하니까. 아무튼 뭐 그런 기술에 의해서 확장된다. EVM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되었지만 지금 어떤 WASM 광범위한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설계되었고, 옛 브라우저나 서버 즉 응용 프로그램의 기타 블록체인 플랫폼 같은 그런 다양한 환경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 이거다. 스텔라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도입을 할수 있었고, 프로토콜 20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을 여러분들 스텔라가 뚫게 되면은 어느 정도 파이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이 네트워크 합의 알고 있으면 SCP, 스텔라 합의 컨센서스,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스텔라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구축되었고, 파이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파이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충격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요청했습니다.